저쪽으로 가잖아. 그럼 다시 이쪽으로 나올 때까지 좀 한참 나와야 되잖아, 밤에. 네. 또 숲으로 들어가면은 샌드플라이가 좀 많을 것 같아. 네, 네. 여기가 그나마 적절한 바람이 있어서 샌드플라이도 네. 없고. 쿠션도 좋고. 그러자고. 드디어 정한 병만족의 마지막 비박 장소. 사냥부터 방풍까지 모든 것을 갖춘 천혜의 비박지. 자, 해지기 전에 빨리 집부터 해결하자고요. 나무들 이렇게 딱 바람막이처럼 돼 있었지만 땅이 약간 좀 촉촉하니까 마른 땅이 됐을 것 같아요. 바람 하나 없어. 근데 너무 엄청 여기 동굴이야, 동굴. 동무지도 아, 걔도 똑같은 거야. 아늑한 곳이야. 나무 때문에 바닥에 찬 게 안 올라올 것 같아. 마른 나무 때문에. 어? 진짜 그 호빗의 집인데? 바람 하나도 안 불어요. 거기 바람 불어요? 완전. 어, 여기는 하나도 안 불는데. 두 명이 가서 자면 될 것 같거든? 혹시나 토끼 놀러오면 잘 잡아놓을게요. 어? 그럼요. 여기 뒤쪽에 양쪽에 나무가 약간 바람 맞는 거. 그쵸, 그 정도만 해주면 여기. 어딘데? 여기 딱 여기 다? 다 잘 수 있어. 그래? 그래? 한번 보러 갈까요? 그래, 한번 잠깐만. 아, 여기 됐네. 바람 안 불러. 여기다 한 명. 여기서 들어오니까. 여기 한 명. 이쪽 한 명. 세 명. 이쪽도 한 두 명. 괜찮은데? 바람 안 불러. 괜찮네. 그래, 거실 하자, 거실. 거실. 거실 하고. 옆방. 저기 안방 하고. 여기도 안 아픈데? 네, 여기 한번 들어봐요. 나무 그냥 저렇게. 종철아, 너랑 나랑은 저 건너에서 건너에서 잘래? 그러니까 그걸 좀 찾아보고 거기 한번 찾아보자. 네, 카메라 줘도 제가 집 내부 네, 한번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나 좀 해. 네. 나는 여기.
우리가 좀 똥 좀 치우면 여기는 최고.